안녕하세요. 얼씨구 다익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어디에 왔냐면요. 집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는 연인네로 제가 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연인네 아가들 영상 담기 전에, 자, 뭐죠? 예. 네. 구독은 제 영상에 한 번입니다. 두번 하지 마세요. 딱한번 내. 어느 영상이나 가시든지 구독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구독은 손대지 마세요. 대신에 좋아요는 영상에 올라갈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은 연인의 아가들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야, 뭔가요? 자, 첫 번째 아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뭔가요? 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드법사. 자, 레드법사. 레드법사 철학아. 레드법사 철학아. 제가 요거 수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수영이 예뻐요. 굉장히 예쁘죠? 저도 이렇게 철학을 별로 얘들을 몰랐는데 영상을 찍어 다니면서 얘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레드법사 색깔이 완전히 와인 색깔. 진한, 검붉은 색깔. 아, 진짜 멋져요. 요 수영 좀 보세요. 가격도 착하네, 그죠? 25,000원. 네, 저도 요런 수영이 예쁜 애 있을 때 한번 데려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지금부터 이제 잠자로 들어갈 시기라고 합니다. 캐시미어 철아들은. 야, 얘는 또 수영 한번 보세요. 이제 요거는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가격이 없는데, 제가 요 수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어서. 이거 보세요. 그죠? 이렇게 심어도 되고요. 와, 이렇게 입속으로 쏘져서도 멋지네요. 영상이 다안 담깁니다. 야, 이렇게 너무 멋져요. 제가 옆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와, 다 영상에 담기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야, 너무 멋져요. 여기 보세요. 야, 진짜 멋지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딴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 자, 레드법사, 15,000원. 자, 레드법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몸통 보세요. 아니, 수영도 정말 멋져요. 색깔도 완전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수영이 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한몸이죠. 이렇게. 한몸입니다. 얘는 손댈 필요도 없네요. 너무 예쁘다. 이거 보세요. 가격도 15,000원이에요. 가격도 15,000원입니다. 15,000원. 예. 그다음에 또 예쁜 아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보세요. 아, 진짜 완전히 그냥 까매요, 까매. 여기 초록이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죠? 여기 수영이 이렇게 됐어요. 얘는 시크리나인데, 이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들고 말을 하니까. 잠깐. 자, 얘는 시크룹스 15,000원. 시크룹스 맞죠? 시크룹스가 15,000원. 시크룹스가 15,000원인데 얘는 적심이네요, 그죠? 여기 중간에 잘린 부분 있죠? 잘린 부분 있네요. 적심이면 어때요? 이렇게 수영이 굉장히 예쁜데, 예쁘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 볼게요. 얘는 뭔가요? 얘는, 옆에 있습니다. 얘는 볼게요. 얘는 캐시미어 철아. 13,000원. 캐시미어 철아입니다. 예, 요렇게. 요렇게 수영도 굉장히 예쁘네요. 근데 요게 다, 요게 있죠? 이렇게 몇개 있는데 다 수영은 각각 다 달라요. 요렇게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사장님인데 요렇게, 예쁜 걸로 달라면은 보내주시겠죠?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여기 캐시미어 철아가 지금부터 이제 잠자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요거는 또 이제 입장이 이렇게 얇잖아요. 얇으니까, 햇빛에 두면 홀라당 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방그늘보다 조금 더 방그늘, 말을 못하겠다. 방그늘, 쉽게 말하면 방그늘에서 키우라고 합니다. 예, 요게. 굉장히 예뻐요. 입장 얇은 애들은 그렇잖아요. 예, 그죠? 예, 13,000원. 예. 캐시미어 철아 13,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제가
어디로 갈까요? 자, 어디로 갈까요? 제가 사장님이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셨는데 여기는 많아가지고 한 군데 다 모을 수가 없어요. 애기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 모을 수가 없었어. 자,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이름 적어 놓으신 대로 찾아가니까 천천히 갈게요. 아니면 영상 보신 분들이 아, 어지러워 짜증난다 그럴 수 있으니까 저도 봐도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천천히 왔습니다. 자, 마디바. 마디바 한번 보세요. 진짜 대품입니다. 이 마디바도 이렇게 피멍이 드네요. 보시죠. 이렇게 가까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멍이 듭니다. 풀도 적고요. 굉장히 이거 큽니다. 자가 있으면 제가 재어볼 텐데 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손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 뼘도 넘어요. 제 손이 엄청 커요. 진짜 한 뼘도 넘어요. 굉장히 커요. 이게 5만 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아이들은 훅 갈 일도 없죠. 아우, 너무 좋다, 진짜. 자, 아이를,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말 주라. 말 주라. 앤말이 있죠. 말이? 예, 앤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얘는 헤라입니다. 헤라. 이름도 끝나기 좋다. 헤라. 이렇게 쉬운 이름 좀 못 붙여놓나? 못 붙여놓나가 아니라 이렇게 쉬운 이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 이름 짓는 사람들이. 얼음을 짓지 말고 마디바나 헤라나 이런 거. 아, 색깔 보세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여기는 지금 요 자 군생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다글다글합니다. 제가 얼굴 한번 만져볼까요? 이거 보세요. 진짜. 제가 장갑을 거금 주고 샀습니다. 이 마음대로 애들 얼굴 좀 만져보려고. 네. 그리고 얘도 4두짜리입니다. 다 4두. 얘도 4두. 얘는 3두입니다. 3개 있네요. 자, 이렇게 빨리 전화나 문자 주시면 이렇게 랜덤으로 나갑니다. 자, 5만원은 택배비가 없고요. 5만원 밑으로가 택배비가 4천원 있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그거는 어느 곳에 가나 똑같죠.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얼려멍 2만원. 야, 얘는 제가 이름을 사장님인데 얘 이름과 가격을 붙여달라 그랬어요. 너무 멋있고 진짜 너무 멋있고 이런 아이들은 잘 없더라고요. 이건 오래된 아이고 옛날 아이라 잘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격이랑 이름 옆에 붙여달라 그랬어요.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짜 툭툭툭툭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좀 그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요 보면 볼수록 매력 있어요. 목대도 보세요. 완전히 대나무같이 쭉 빠졌습니다. 안주 이렇게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격 보여드릴게요. 이름과 가격. 자, 얼려몽이라고 합니다. 얼려몽인데 2만원입니다. 자, 2만원. 자, 그 다음에 자, 얘 보여드릴게요. 몽슈슈. 몽슈슈 만원. 얘도 짱짱합니다. 짱짱해. 예, 목대 보이시죠? 목대가 잘 안 보이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짱짱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허비땅인 불탑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요? 옥연. 12,000원. 이상하다. 이거는 왜 옥연이라고 써져 있고, 또 뒤에 거 이거는 크레오 파트라 15,000원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게 뭐지? 이상하네. 아리송해. 모르겠다. 자, 요 사장님들 문의 좀 보세요. 옥년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고, 12,000원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고, 크레오파트라라고 15,000원 써져 있는 것도 있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사장님인데 문의해 주십시오. 자, 근데 수영도 굉장히 이렇게 이쁘네요. 멋져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 분지화분 있잖아요. 낮은데. 그런데 이렇게 심어놓으면 굉장히 짱짱하게 수영도 이렇게 목대도 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심어놓으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지나갑니다. 자, 덴트라 잼. 덴트라 잼은 18,000원. 자, 얼굴이 다글다글합니다. 자, 보세요. 우와, 진짜 많다. 이게 18,000원. 아이고, 이거는 뭐지? 아이고 귀여워. 나는 하나 주스 간다. 이거 보세요. 아이고 귀여워. 이거는 사장님 몰래 내가 가져가야지. 자, 그 다음 이거는 뭔가요?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15,000원. 까라솔 15,000원인데 야, 까라솔 색깔이 왜 이래 예뻐? 와, 까라솔 색깔 진짜. 이거는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색깔 예쁘게 만들었어요? 야,
사장님이 농장에서 이렇게 감고 온 거라고 이렇게 예쁜 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야, 얘도 까라소리거든요. 얘도 까라소리예요. 근데 얘는 까라소리 이렇게 생겼고, 얘는 까라소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스타일들 있죠. 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얘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사람이 다 다르니까. 이거 15,000원 써져 있어요. 사장님인데 문의하세요. 얘는 15,000원인데 뒤에요 파란둥이 여기 저게 뭐야 까라솔은 얼마인가 좋아하신 분은 사장님들에게 문의하시면은 사장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천천히 카메라를 돌리겠습니다. 아이, 카메라가 너무 빨리 돌리니까 저도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자, 천천히 갑니다. 자, 쭉쭉 갑니다. 어디를 갈까요? 자, 여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얘는 줄리아나. 줄리아나. 아, 이름도 잘 지났네. 줄리아나 만원. 아, 예쁘다. 아, 예뻐요. 예쁩니다. 자, 세 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사장님이 이렇게 또 이름 붙여준 아이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가야 해, 가야 해. 얼씨구는 가야 해. 어디 갔지? 어디 갔냐? 아, 여기. 그래. 내가 못 찾을 줄 아냐. 찾았습니다. 너를 찾으러 왔다. 자, 사장님이. 아이고, 뒤에 부딪힌다, 부딪혀. 잠깐만요. 아이고. 자, 찾아왔습니다. 자, 요거. 내가 요거 빠뜨리고 하면 사장님 혼나지. 요거 오늘 영상에 올려고 데리고 왔다는데. 자, 이름이 런년입니다. 런년이. 전천이가 아니고 런년입니다. 한번 웃으십시오. 자, 런년이 15,000원. 얘는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자연군생인데 제가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다글다글합니다. 아이고, 여기 부딪혔나? 미안해. 떨어지진 않았겠지. 자,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얼굴이 다글다글한데 밑에 애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또 여기 부딪힐라. 자, 딴 아이도 한번 들어 보여드릴게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애기들도 많고요. 다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얘는 자연군생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포터에 넘칠 것 같습니다. 포터가 작아서 애기들이 삐져고 나올 틈이 없네. 이렇게. 자, 런년이 15,000원. 자, 요렇게 오늘은 런년이로 마지막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얼씨구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노력하는 얼씨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녁 맛나게 드세요.